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내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인 토이스타에서 작년 12월 말일이죠. 말일날 출시를 한 콜트 M45A1이라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19세 이상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인데 이런 조금 저가형 국내 제조사에서 판매한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이렇게 성인용인데 완성도가 조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구입을 해봤고 토이스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국내에서 뭐 온라인 몰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금액들이 조금 천차만별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한 25,000원에서 27,800원, 조금 싸게는 한 24,0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을 하셔가지고 아마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디자인이 되어 있고 콜트 M45A1 뭐 간략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콜트 M45A1이 보통 W라든지 뭐 아니면 사이버건 라이센스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출시하는 가스 핸드건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제품은 그 실총 같은 경우 미 해병대에서 이제 제식권총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본을 떠서 에어소프트건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동 방식은 에어소프트, 에어코킹, 한 발씩 한 발씩 코킹에 의해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한번 개봉을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내용을 보고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스를 개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덮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 디자인은 뭐 박스 전체적인 외형은 컬러풀하게 되어 있어요. 컬러풀하게 되어 있고 뒤쪽은 뭐 자사의 다른 에어소프트건 제품들 뭐 옆면은 이렇고 후면은 이렇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열어보면은 뭐 간략하게 뭐 사용상 주의사항 종이 뭐 사람한테 쏘지 마라 부터 해서 동물한테도 쏘지 마라 총을 다룰 때 조심히 해라 라는 뭐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런 비닐에 이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제품만 봐가지고는 상당히 좀 색감도 기존에 나와 있는 저가형 에어소프트건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박스에는 보자 이런 네. 식으로 비비탄이 조그맣게 한 봉지가 들어있고 그거 외에 뭐 이런 박스가 있긴 한데 뭐 이게 단 것 같아요. 네, 단 것 같고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이 총의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요 안쪽에 있는 박스 후면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스는 일단 뭐 저희는 이 박스를 본다기보다는 제품이 더 중요하니까 제품을 한번 박스를 넣어두고 제품을 한번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앵글을 낮췄습니다. 토이스타에서 이번에 그 2021년 12월에 출시한 이 콜트 M45A1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왔던 콜트 시리즈와는 다르게 이 슬라이드가 분리가 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을 살렸다고 할 수 있죠.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국내 에어소프트건 이런 좀 저가형 에어소프트건 에어코킹건들은 이 슬라이드가 분리가 자체가 안 됐었죠. 그렇지만 이 제품은 슬라이드가 분리가 됩니다. 이쪽에 있는 슬라이드 분리 볼트 스탑 레버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이 콜트 시리즈 분리 방식과 똑같이 분리가 가능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장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볼트 스탑, 비비탄이 없는 경우에 볼트 스탑도 걸리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전진을 시킬 수가 있죠. 그것 외에 이렇게 안전 레버도 양쪽으로
같이 동작하는 방식, 반대쪽에서 제가 동작을 시켰을 때 이쪽이 움직이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안전이 걸려 있으면은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안전이 풀려 있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썸그립, 이 뒤쪽에 이제 요 부분이 이래 닿이는 이 부분, 전형적으로 콜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눌러줘야지 격발이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립을 잡지 않으면 격발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격발을 해야 되죠. 이런 실총에 있는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을 다 작동형으로 만들었다는 거 참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머도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해머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다 하고요. 실제로 에어코킹 방식이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뒤로 당겨야지만 격발이 되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싱글 스택으로 동작을 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그 싱글 스택 혀처럼 해머를 이렇게 코킹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트리거를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해머가 움직인다는 것,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이런 리얼한 느낌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동형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이 해머, 그리고 안전 레버 락, 그리고 볼트 스탑, 요 볼트 스탑 장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장전을 하게 되면은 볼트 스탑이 걸리는 이 부분, 이 세 가지 부품들은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파손의 우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메탈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을 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외형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보이는 이 리어 사이트와 프론트 사이트가 너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뭐 마킹도 없고 좀 이런 식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색깔을 좀 메탈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하얀색 마킹을 해서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튜닝을 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조잡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 가장 마음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그립 부분이에요. 이 타사의 제품들, 뭐 W라든지 여러 다른 이런 콜트 M45A1 시리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이 그립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좀 저가형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이 색 재현을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 M452 시리즈를 뭐 따로 에어소프트건, 성인용 에어소프트, 가스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의 느낌에 바라보면은 상당히 좀 색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도색된 색감들은 멀리서 보면은 아주 참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총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 슬라이드 상부의 이 사출 자국들, 이런 자국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이쪽 면에 있는 콜트 각인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뭐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요 정도 금액대에 괜찮은 각인들, 또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이런 각인들 볼 수가 있고 하부에도 이런 식으로 뭐 바코드, QR코드라든지 이런 각인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음각으로 판 부분도 있고 레이저로 판 부분도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색 가축이용이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하부에 핏같은 레일이 달려 있는데, 조금 큰 플래시 라이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 뒷부분에 이 그 방아쇠 울에 이래 걸리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오라이트에 있는 요런 제품을 장착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맨 끝단에 걸리기는 한데, 지금 이 부분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고정은 되는데 요게 조금 비스듬하게 걸리는 이런 느낌,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요 방아쇠 울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고정은 시킬 수가 있지만 조금 이래 언밸런스한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좀 요런 작은 류의 라이트를 장착을 하면은 이제 뭐 걸리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도 생기고 하겠지만,
또 너무 작은 거 이런 제품들을 장착을 하면은 조금 또 언밸런스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 라이트를 달아서 사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탄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창은 플라스틱 탄창으로 되어 있고 뭐 대략 한 12발, 13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제가 장전을 해보면은 12, 13발 정도 들어가는데 한 10발 정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전 모델과는 다르게 이 제품은 노말 탄창입니다. 연사 탄창, 요 뒤에 홀에 비비탄을 넣어서 짤랑짤랑거리는 이런 짤짜리 탄창이 아닌 요 앞에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넣어줘야 되는 노말 탄창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뭐 저는 노말 탄창을 많이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탄창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고 뭔가 좀 퀄리티도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뭐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탄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탄창 아랫부분에 이런 식으로 콜트 각인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창을 삽입하는 하부에 이렇게 랜야드를 걸 수 있는 이 고리가 존재를 해요. 이 고리가 존재를 하는데 상당히 약해 보여요. 그래서 고리를 걸고 다니다가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고리 거리가 있다는 것 정도 지 여기에다가 뭐 랜야드를 걸어서 정말 이렇게 홀스터에 차고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이 총이 이 부분이 부러진다든지 뭐 총에 손상이 간다든지 그럴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것 외에 아까 제가 메탈 재질로 되어 있다는 이 그 볼트 스탑 버튼이라든지 이 안전레버 해머 외에 트리거 역시 이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구입에 조금 이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국산 에어소프트 제조사인 토이스트에서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콜트 시리즈의 M45A1이라는 제품의 에어소프트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가격은 아마 2만원대, 그러니까 3만원은 넘진 않고 2만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금액적으로 봤을 때 성인용 에어소프트 건 중에서 저렴한 제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단순히 작동형인 에어소프트 건, 에어코킹 작동 방식 이렇게 한 발 그리고 볼트 스탑이 걸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외형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떨어집니다. 국산 에어소프트 건 제조사들이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대만이나 중국제 또는 뭐 홍콩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처럼 가스 라이플도 상당히 우수한 가스 라이플이 출시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들 때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출시보다는 이 법 행정 규정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그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중에서도 국산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의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전에 제가 아크로모형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리뷰를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한해도 앞으로 올 한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이제 리뷰하는 영상이 꼭 이렇게 뭐 일본 제품이라든지 뭐 대만 제품, 홍콩 제품을 떠나서 국산 에어소프트건 제조 이런 국산 에어소프트 저가형 제품들도 제가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리뷰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떨어지는 뭐 성인용이 아닌 좀 너무 저가형은 조금 배제를 시키고 그나마 쓸만한 것들 중에서 제가 골라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에어코킹 방식, 저는 에어코킹 방식을 뭐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빠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 5m 정도 집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집탄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사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격을 할 때 한 두세 발 잘 나가다가 뜬금없이 뭐 한 발이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되게 나가다가 이 옆으로 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나가다가 이게 지금 안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 정도가 한 요 정도 앞 안에서 치자고 하면 요 정도, 한 요 정도 선이 안에 이너바렐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텅 비어 있거든요. 비비탄이 발사되면서 이 아웃바렐이나 이쪽 그 칼라파트 쪽에 간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알이 나가면서 직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막 30도, 60도씩 꺾여서 한 발씩 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저가형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참고로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집에서 갖고 놀기 좋은 좀 저렴하게 갖고 놀기 좋은 에어소프트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건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